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6장입니다. 6장은 두 번으로 나눠서 이제 영상을 진행을 할 거고, 먼저 화가산 지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쫄이랑 좀 싸우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 쫄루가는 뭐 그냥 별거 없으니까 빠르게 넘기도록 할게요. 사당 찍고, 자, 여기가 사당 이름이 산 아래 지역에 있는 청장도 장비 제조 야크샤 세트 이거 뭐야 만들 수 있긴 한데 굳이 지금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필요하면은 만드시고 저는 그냥 앞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앞으로 진행하면은 요렇게 컷신이 나오면서 이제 고무장갑이 나오거든요. 얘랑은 저번에 한번 싸웠었죠. 이벤트로 살짝 싸웠었는데 왕령관 이 친구 고무장갑. 잠깐만, 나 화초선을 안 꼈네.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죽었다가 다시 할게요. 파초선 쓰는 게 좋아서 다시 해야겠다. 파초선 끼고 올게요. 다시. 자, 상품도 용롱내단 미리 사주고, 그 다음에 근기랑 경쾌한 육신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파초선 바꿔주고, 그 다음에 휴지도 한번 하고, 자, 이래 놓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우, 시작하자마자 자 분이 쓰고 파초선을 바로 써줄게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오기 전에 파초선이 풀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도 봉 돌리기를 최대한 많이 써줄게요. 풀이 안 돌면 좀 곤란해서. 자, 파초선 쿨 돌리기. 안 맞았나? 이게 안 맞네. 맞을 줄 알았는데. 자, 자, 외발 자전거 잘 피하고. 아우, 이게 맞네. 오, 잠깐만요. 정지가 안 통하는구나, 저거 타고 있을 때. 어우, 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 그래도 물량이 좀 많아서, 어차피. 찍어주고. 화초선 쿨 돌았고,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이런 컷신 나오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겁니다. 불 깔거든요. 바로 파초는 쓰세요. 그럼 없어집니다. 파초선 바로 써주고. 나 최대한 평타 우겨놓고. 4스택 채워서 찍고 정지 걸고 마무리. 자, 요렇게. 그래서 파초선을 맨 처음에 썼으면 반드시 쿨을 돌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던가. 자, 이렇게 근두운이 나타나게 돼서 여기 화과산 지역은 근두운을 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과산 지역에 들어서게 됐고, 여기서만 근두운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근두운을 타고 이 왼쪽으로 가면 저기 노란 나무 보이죠? 일단 저기로 먼저 갈 겁니다. 노란 나무. 자, 여기 오게 되면 사당이 있거든요. 여기 사당을 먼저 등록을 할게요. 내려가지고 여기 사당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장비를 피화조를 바꿔주세요. 이제 방법이 한세 가지인데, 순수 체력이 750이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체력이 750에도 조금 못 미친다. 그러면 연소 저항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피하조를 쓰는 방법입니다. 피하조 쓰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피하조 이걸로 쓸게요. 운기 조식 해주고 그다음에 근두운을 타고 상승을 눌러서 하늘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귀뚜라미가 보이거든요. 귀뚜라미, 엄청 큰 귀뚜라미가 한 마리 뛰어댕깁니다. 주변에 저기 보이는데 아마 여기 바로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냥 좀만 기다리면 돼요. 저기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뛰어올 거라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 동선이 이게 좋으니까 여기서 딱 기다려요. 자, 여기로 오면은 귀뚜라미 쪽으로 가서 여기 등 쪽에서 내려주고 일단 잡아줍니다. 이거 스태미나가 모자라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태미너도 어느 정도 높아야 됩니다. 약간 젤다의 전설 해보신 분들이면 젤다의 전설에서 마스터 소드 뽑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얘가 이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약간 시험하는 느낌? 이제 적정 체력과 적정 스태미너가 되나 뭐 이런 거. 자,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이제 스태미너 시험은 끝났고, 뒤로 빠져서 피아도 써주고, 이걸 잡으면 이제 여기서 불 데미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피아조가 필요합니다. 피아조로 불 데미지를 피아조.
근데 피아조가 없더라도 체력이 750 넘으면 뽑힙니다. 혹시나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피아조가 만약에 없다면 체력 750. 자, 이렇게 머리 방어구를 얻게 됩니다. 제천대성의 머리 방어구. 딱 도착한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동선이 이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그 위치에서 이 귀뚜라미를 타야 여기에 딱 떨어지기 때문에 망설비탈 사당. 그래서 동선이 이게 깔끔합니다. 당장은 제천내성 뚜껑보다는 우마왕 뚜껑이 좋아서 일단 요걸 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법보도 바꾸고 장신구. 장신구 바꿀게요. 아니, 너 계속 모래주머니 차고 있었네. 자, 그 다음 여기 사당 바로 앞에 조금만 가면은 번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스전 있습니다. 자, 금갑 코뿔소.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정면으로 콤백 잘 써주면 코가 부러집니다. 빠르게 게이지 채워주고, 화초도 한번 써주고, 차이샷 날리고, 분신. 일단 차지는 모아둘게요. 안 쓰고. 이제 코가 생길 거거든요, 슬슬. 자, 코가 생기면 바로 코를 또 부러뜨려줍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코를 부러뜨려주면. 자, 피해주고, 일단은. 자, 다시 한번 코 부러뜨려주고. 안 부러졌나? 오케이. 여기 또 부러뜨려주고. 얘는 코가 부러지면은 번개를 못 쓰기 때문에 쉬워집니다. 그래서 코를 빨리빨리 부러뜨리기, 그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마무리. 코를 빨리빨리 부러뜨리면 패턴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이렇게 코뿔소를 잡게 되면 갑옷을 얻게 됩니다. 갑옷. 자, 제천대성의 갑옷. 자, 황금 쇠자갑 됐고, 이제 근두운을 타고 어디로 갈 거냐면, 먼저 저기 빨간 나무 있는데 있죠? 저쪽으로 갈 겁니다. 빨간 나무. 이쪽에 빨간 나무 쪽에 오면 사당이 있습니다. 여기 사당 먼저 딱 체크하고. 운기 조식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쪽 가면은 이제 제천대성의 세 번째 방어구를 얻을 수 있는, 일단 노루가 나옵니다. 노루. 이 노루는 1페이지가 더 어려워요. 1페이지에서
최대한 마나랑 분신이나 이런 거 아껴가지고 일단은 깨야 됩니다. 그리고 파초선을 1페이 때 쓰면은 카운터를 나가기 때문에 파초선 쓰지 말고 잡아야 돼요. 파초선 쓰지 말고 밀어주고 오케이. 아, 안 들어갔네? 무적이네, 이거? 아. 4스택 차지 하나 날렸네요? 자, 이제 요렇게 회오리 바라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이제 저게 동상도, 이거 내려 찍으면 구르세요, 뒤로. 뒤로 구르세요. 앞으로 굴러도 되지만. 아, 뭐, 앞으로 구르든 뒤로 구르든 일단 피해야 됩니다. 아니면 얼어버려서. 귀찮기 때문에. 자, 굴러서 피하고. 자, 바람이 좀 귀찮거든요? 자, 일단 4스택 채웠기 때문에. 차지 한 대만 맞추면 오케이. 자, 요렇게 일단 1페이지 끝나면 쉽습니다. 2페이지가 더 쉬워요. 자, 2페이지 들어오면 일단 기와술 쓰고 분신 소환 한 다음에 가까이 붙어서 한대 치고 빠르게 파초선. 얘는 파초선이 통하기 때문에 이래놓고 극딜하면 됩니다. 정신 못 차리거든요. 요렇게 마무리. 2페이지가 더 쉬워요, 그냥. 2페이지 때 파초선 쓰고 극딜해서 잡으면 돼서 1페이지만 잘 넘기면 잡습니다. 1페이지. 이제 이 친구한테서 다리 방어구였나? 다리 방어구 얻게 됩니다. 자, 우사 보온리. 자, 이제 마지막 방어구 마지막. 아까 그 노란 꽃 있는 사당 있죠? 그쪽으로 돌아갈게요. 일단은 일단 방어구부터 다 찾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냥 저 노란 꽃으로 사당 이동해도 되긴 할 텐데, 그냥 근둔 타는 게좀 좋아가지고, 그냥 근둔 타고 갈게요. 자, 여기로 오게 되면은, 이제 사마귀 보스전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얘도 똑같습니다. 2페이지 때 몰아서 때리기.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일단은 밀어주고. 자, 이렇게 2페이지 빠르게 넘어갔죠? 뭐, 2페이지 똑같아요. 기화술 먼저 쓰고, 파초선 뿌리고, 분신술 소환하고, 극딜.
아, 야, 너 멀리 갔는데? 잠깐만. 이거 좀 변수. 파초소를 좀 날렸는데요? 이러면? 그래도 일단 찍고. 얘가 이 페이지를 엄청 세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마무리. 아니, 분신을 먼저 쓰고 구속으로 몬 다음에 파초설을 쓸거 그랬어요, 얘는. 파초설이 너무 잘 날라가서 조금 당황했네. 파초선을 구석에 몰아가지고 씁시다. 여러분들, 하실 때. 아,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어구 다 모았구요. 이제 여의봉만 남았는데, 여의봉은 다음 영상에서 얻을 겁니다. 자, 이제 수렵노예 가져가 하는데, 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거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수렵놈으로 가서 여의봉 얻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방어구 다 모았기 때문에, 3세트만 딱 봤기 때문에, 일단 5세트가 돼야 돼서, 뚜껑은 봉시 장관보다는 그냥 우망 가면 쓰면 됩니다. 이게, 당장은 이제 저 독특한 쓰임새, 저게 좋아가지고, 요렇게 끼고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당을 기준으로, 자, 포랑 물가 4당 기준으로, 여기서, 이쪽 방향, 요쪽으로 상승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에, 물가 쪽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에. 이쪽에서 내리면, 이제 얘가 독사령관이라고 이제 바뀌고, 보스전, 보고, 분신 바로 소환해주고, 저 독바닥 여러 개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저좀 조심해야 되고. 받쳐줘도 한번 써주고. 아, 어디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마무리. 파초선을 좀 천천히 쓰세요. 어느 정도 분신이 보스한테 붙었을 때 파초선을 쓰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화과산에 망서비탈로 이동할게요. 망서비탈. 자, 여기서 4당 기준으로, 자, 이번에도 4당을 기준으로 왼쪽을 싹 보면은 요렇게 해서 직진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저기 빨간 나무 보이지만, 빨간 나무 말고, 요쪽. 그니까 바로 저 망서비탈 건너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오면은, 여기도 독사령관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먼저 머리 들이받고, 기화술 쓰고, 분신 쓴 다음에, 적당히 때려주다가, 구석에 몰렸으면, 파초전 써주고 극딜. 자, 파초전 끝날 때쯤에 정지 먹여주고 마무리.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또 근둔을 타고요. 이번에는 여기 4당을 기준으로, 아까는 이렇게 갔었죠?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스전처럼 보이지만 저기는 조금 센 놈이라 조금 이따 갈 거고 여기 빨간 나무 오른쪽 편이라고 보면 돼요. 빨간 나무 오른쪽 편 여기도 독사령관이 있습니다. 똑같이 머리 박고 기화술 쓰고 분신 뽑고 패고 정지를 제가 모르고 써버렸네요. 뭐 상관없어요. 정지를 먼저 쓰든 화초선 먼저 쓰든 자 구석에 몰렸으면 화초선 써주고 얘가 패턴이 저 구슬 복구슬 계속 뿌리기 때문에 전투 길어지면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녹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독사령관 세 마리 다 잡았고 자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꺼비 잡으러 갈 겁니다. 두꺼비는 각 장마다 한 마리씩 있었죠. 근데 이번 두꺼비는 조금 그 단단해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지가 풀거든요. 지가 굴고 지가 풀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파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 도착해서 처음 전투가 시작되면은 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근처 쫄을 먼저 다 잡아주세요. 어차피 두꺼비도 쫄 잡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일단 쫄부터 잡아줍니다. 쫄부터 잡아줍시다. 활제비 먼저. 활제비. 두꺼비도 몇 마리 잡아주기 때문에. 요렇게. 자, 이렇게 다 잡으면은 두꺼비가 저한테 오겠죠? 근데 얘가 지금 단단한 상태예요. 보면은. 얘가 뻘개지면은 이제 단단한 게 풀렸단 소린데, 요런 단단한 상태라서 공격이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튕겨나가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때려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지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죽던지, 아니면은 옵션을 눌러가지고 그냥 나가세요. 타이틀로. 게임 종료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자, 그러면 이제 사당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화초선보다는 이제 수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화초선이 은근히 얘가 엄청 밀려나기 때문에 좀 때리기가 좀 버거워서 요걸 쓸 거고, 그 다음, 이제 법술 같은 경우에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검은 심연 쓰도록 할게요. 조금, 원거리에서도 때릴 수 있는 게 좋긴 하고, 나는 수행해서, 아, 옹기종식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그 눈을 타고 다시 가면은 이제 빨개진 상태에서 전투를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화를 한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두꺼워진 상태가 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내려오자마자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기화 쓰고 분신 바로 써주고 수반을도 쓰고 자, 이제 극딜. 자, 때려주고. 자, 됐고. 변신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위험해서. 야, 이렇게 변신하면은 그래도 마무리가 되겠죠. 이제 얘는 때려도 튕겨나가지가 않아서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본 상태일 때 평타 치면 튕겨나가요. 좀 열받는데. 아무튼 잉태의 바위 조각이라는 장신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석급 장신구. 자, 됐고, 이제 돌아갈게요.
자, 다시 파초선 껴주고, 자,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포락 물가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 끝으로 갑니다. 자, 파초선 다시 장비해주고, 장비 바꾸고 갑시다. 이제, 스킬트리 이거 제대로 됐는지 또 확인해 주시고, 이쪽에 뽀글뽀글 올라오는 곳 있죠? 여기서 대기하면은 보스가 나옵니다. 하마요괴 똑같이 분신 쓰고 파초선 쓰고 흑딜. 자, 4스택 뽑고, 정지 걸고, 조심. 자, 이렇게 마무리. 흑딜로 녹여주면 됩니다. 자, 됐고, 또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군도를 타고, 이제 또 오른쪽을 보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독사령만 싸웠었죠? 이쪽에서. 여길 지나서, 계속 갑니다. 그럼 여기 또 물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뽀글뽀글 올라올 거거든요? 아이씨, 바로 올라오네? 자, 이번에도 써주고. 이거 파초선 쓰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라. 일단 파초선 좀 아껴볼게요. 써볼까? 날아갈 것 같은데? 아, 숨었네요. 이거 조심, 뽀글뽀글 조심. 자, 문어발 조심. 뭐, 꼬리인 것 같긴 하지만. 자, 4스택 맞춰주고. 마무리해줍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피수구슬과, 네, 이렇게 해서, 보스전 마무리가 됐고, 자, 이제 또, 돌아가도록 합시다. 아니, 두 마리 더 남았어요. 자, 이번에도 포락물가에서, 아까 박수치던 놈 있죠? 그 친구 찾습니다. 박수치던 친구. 이쪽에, 이 친구. 이쪽에 이제 라곤이 되거든요? 라곤이 된다는 말은 뭐다?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차지 다 채우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차지 채우고, 잡아주고, 일어나겠죠? 그럼 부진 써주고, 어느 정도, 파초선. 얘도 왜 이렇게 덩치 큰 놈이 왜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이러면 딜로스가 좀 심한데. 아니, 잠깐만. 왜래요? 아니, 어디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자, 살짝 꽂아주고. 정지가 안 먹혔네요? 뭔가 아픈 게 오나 봐요? 조심. 아픈 게 왔네요.
때려줍시다. 빠르게. 일어나기 전에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자식돌도 잡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템이 있어야 나오는 친구입니다. 어떤 아이템이냐면 이제 행운, 상온, 수온, 세곤, 이제 1장, 2장, 3장, 4장이었나? 아무튼 요렇게 장마다 요렇게 얻었어야 여기서 보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진을 해서 올라가면은 여기 왼쪽으로 가면 수렴동이거든요? 수렴동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좁은 길이 있고 이제 여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내려주세요. 내리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진화 석감당이라고 엄청 큰 놈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기믹용 보스라 어렵지 않아요. 얘가 반응할 때까지 일단 다가가줍니다. 자, 반응하죠? 그럼 뒤로 빠져요. 이런 거 점프로 피해주고. 계속 기다립니다. 약간 이 석감당의 왼손. 지금 휘두르는 저 손. 이 손만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립니다. 계속. 이거 찍을 거고. 바닥 피해주고 뭐 또 기다려요. 아직 아니에요. 계속 기다립니다. 이거는 점프해서 또 피해주고. 엘든링 하신 분들이면 엘든링의 영묘 알죠? 영묘. 그 고름 떼가지고 막 내리는 거 걔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왼손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려가줍니다. 달려가서 빠르게 달려가줘요. 한 번 더 찍습니다. 피해주고. 그럼 여기 보석들 이걸 까주면 됩니다. 이것도 한 번에 많이 깔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까졌네. 이렇게. 한 번에 다 깔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아쉽게 됐네요. 좀 더 기다립시다. 뒤로 쭉 빠져주고. 저게 자리를 어떻게 잘 잡으면은 한 번에 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내려왔죠? 빨리 가서. 됐죠. 다 됐으면 뒤로 쭉 빠지세요. 뒤로 쭉. 그리고 일단 피해주거나 뭐 변신하세요. 안전하게. 변신하거나 피해주면 됩니다. 자, 됐고. 이렇게 길이 생깁니다. 길이. 그럼 그냥 올라가주면 돼요. 여기에 깔리게 되면은 한 번에 죽거든요. 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한번 죽었었는데. 깔리지 말고 뒤로 쭉 빠져서 안전하게 변신하면은 이제 버티기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컷신 보면은
이제 아이템 하나 받게 됩니다. 얘는 다시 돌아갑니다. 땅속으로. 자, 시곤이라는 아이템을 얻었고, 여의족자를 사용합니다. 마을로 가세요. 자, 이렇게 66 마을로 오게 됐고, 여기서 술구랑 얘기를 하면, 자, 오온 보기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체력, 기력, 법력 다 오르는 그런 5원단, 신선단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신선단도 완료가 됐고, 이제 선상 신선단 써서 이제 정비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스킬트리랑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이제 엔딩 포함한 이제 오공훈련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